대한민국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모여라. 모두가 알고 싶은 그곳 대학.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함께 대학에 관한 무궁무진한 썰을 풀어보는 시간, 대학 고객이. 대학 고객이 오늘은 이래 MC를 지원한 친구들의 열정과 의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고객이 1일 MC 이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취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고객이는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생생한 대학 정보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대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캠퍼스의 낭만, 다양한 학과, 교수님, 연애, 축제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1회 진행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 대학 고객의 MC를 희망하는 다양한 참가자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슈퍼위크를 진행합니다.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와 진행하고픈 기획 컨텐츠를 들어보고 입시 코리아 매거진 SNS 투표를 통해 최종 MC를 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MC 지원자들의 꿈과 희망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고객이 MC에 지원하는 나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요. 신입생 때부터 이번 여름까지 대학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했었고요. 저도 대학생이 되기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었는데요.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획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꾸민 프로그램은 고교생들의 토론 배틀입니다. 프로그램명은 고교 토론 끝판왕인데요. 스튜디오 토론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여태껏 이러한 논의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대부분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학생들이 목소리가 없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거나 학생회와 같은 소수의 학생들의 얘기만 존재하는 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논의의 자리 자체도 부족하지만 논의 자리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기 힘든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고교토론 끝판왕은 이처럼 상황에 대한 반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말할 수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학생들이 각자의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고교토론 끝판왕에서는 토론 주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주인이 되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해에 학교별 2인 1조, 한 팀씩 총 두 팀이 토론 배틀을 펼치고요.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평, 점수 발표, 그리고 청취자 평가단 심사평, 그리고 점수 발표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토론항을 매주 발표하고요. 참가자의 토론 전후 의견 비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은요.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 인권 대 교권,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요. 자유토론 30분, 중간 협의 시간 5분을 거쳐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참가 자격은요. 전국 지역 모든 고교생이면 다 환영입니다. 네, 토론 주제 또한 청취자 공모 등을 통해서 주제가 선정되고요. 단순 찬반 토론을 지향하고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 전 찬반 입장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토론 진행상 추첨의 방법 등으로 찬반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 후 역지사지를 통해 변화 생각을 바탕으로 해법 찾기 토론을 병행합니다. 심사위원은 전문 심사위원단, 고교 교사 2명, 전문가 3명, 그리고 청취자 평가단이 있을 예정이고요. 심사 방법 또한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청취자 평가단의 점수를 50%씩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학교별로 대표 한 팀, 2인 1조씩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접수 순으로 팀을 꾸려서 참가팀으로 편성합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리즈 4회 방송용 8개 팀을 미리 정하고 주제를 사전 고지해 참가팀들이 1, 2지망으로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두 팀씩 조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4회 방송 후 우승팀들을 대상으로 최우수팀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시상도 있을 예정인데요. 우승팀은 상금 50만원 그리고 상장을 부여하고요. 준우승팀은 상금 20만원 역시 상장을 부여하고요. 또 4회 우승팀 모두에게 상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제작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청취자 공모 등을 통해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 참가자들을 매회 5명에서 10명씩 청취자 평가단으로 선정해서 심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참가 학생들이 토론을 위해 전문가 만나기, 학교 여론조사, 미니토론 등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현장 취재해서 방송 후 입시코리아 매거진 SNS에 올릴 예정이고요. 네, 대한민국 10대가 현안을 주제로 한판 토론을 벌입니다. 논쟁과 설득, 토론의 고교 최강자는 과연 누가 될지 벌이는 이 대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고교 토론의 왕좌를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 대한민국 10대의 힘을 보여줄 고교 토론 끝판왕,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요? 여러분, 고교 토론 끝판왕을 통해서 전국 고교생들의 열띤 토론 현장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 목소리가 참 예쁘지 않나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제 기획한 고교 토론 끝판왕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비님이었습니다. 혜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지는 탄산 음료 같은 여자 양혜진입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톡톡 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친근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탄산 음료 같은 방송인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기소개였습니다. 아, 네. 와! 굉장히 목소리가 뚫었대롯.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은 컨텐츠가?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네. 대학생활 지침서라는 건데 대학에서 생겨나는 문화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했어요. 이건 이제 대학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이 문화를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설명하는 코너인데요. 대학생들이 몸소 느낀 사연을 대학생들의 문화로는 술게임이나 뭐 시험문제 족보, 캠퍼스 커플 등이 있는데 대학생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네, 대학생분들의 흥미를 더 돋구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뽑힌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 네, 라디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연을 대학생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분데요.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지만 뽑히면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원자는 저희 혜정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나고 싶은 MC 지원자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간단히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하자면요. 노력, 원칙, 분명함입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며 제가 생각한 원칙 아래서 분명하게 행동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요. 도가 지나치면 단점이 될 수 있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제가 선택한 일은 항상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런 오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최근 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부분도 있네요. 네, 다음으로 입시 코리아와 함께 한다면은 진행하고 싶은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섯 가지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교에 대한 안내, 일반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정보를 학생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대학의 입학처나 직원 또는 학교 조교 선생님, 교수님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코너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학과 찾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떤 학과를 전공으로 할지 선택하기에 조금 막막하신 수험생들을 위한 학과 소개 코너라고 할까요? 세 번째로는 말로 전해요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 누구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주 일정은이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수능 이외에 각종 대학의 논술시험, 면접시험 같은 일정을 알려주는 코너로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배님 도와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공부 비법을 가진 선배님이나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한 선배로 구성을 해서 이제 조언을 통해 고2, 재수생, 고3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매일매일 퀴즈라고 해서 이제 청취자들 분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봤는데요. 그 참여해주신 분들을 통해 추첨을 통해 또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 보객이 이것이 궁금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MC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제가 MC가 된다면 여러분께 라디오의 본래 목적에 대한 입시 내용과 관련한 정보도 전해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을 지금 수험생 분들에게 하면 미래에 도움되는 일이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 어떤 학과에 진학해야 될지 확신이 설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 같은 언니 같은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지원자인데요. 관이하고 웅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마이크 대고 해야 되나? 여기? 여기. 아,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시작해볼까요? 저희 PD님 사실 저희가 준비해온 대본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자기소개랑 코너를 이렇게 하고 싶은 컨텐츠를 엮어서 준비해봤거든요. 아, 둘이 뭐 이렇게 뭐 같이 네, 한 네. 번에 같이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진행해주세요. 네. 준비? 하이! 큐! 아, 나 대학 어디 가지? 가 고민이시라고요? 아, 내 딸, 아들, 내 제자가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 가 고민이시라고요? 이런 고민을 앓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한 본격 라디오 방송 대학 보기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찾아온 대학 보기기의 진행을 맡은 관이 웅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운이 좋게도 본선까지 올라왔잖아요. 민간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소감이요? 네. 아, 저는 네네. 사실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이 돼 돈이 많아 경력이 많아. 맞아.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왕 이렇게 붙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왕 이렇게 온 거 오늘 한번 우승까지도 노려봅시다. 우승 좋죠. 네. 그런데 정웅 씨는 네네. 어떻게 대학 보기기에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SNS에서 대학 보기기 홍보하는 걸 봤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계열 예능전공 MC 특기로 재학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C 자리는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또 곧 개국되는 캠퍼스TV라는 채널에 한라인 캠퍼스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현재 리포터를 맡고 있거든요. 어머나, 잘 나가.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성화 대학 혹은 촉망받고 있는 대학의 학과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보다 많은 대학 정보를 배우면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민가 씨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SNS 홍보를 통해 알게 됐고요. 똑같아. 저는 지금 채널 캠퍼스 TV의 청춘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또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보객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네네. 대한민국의 대학과 청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어요? 맞죠. 대학과 청춘하면 바로 저희라는 말이죠. 맞아요. 21세 청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하여 대학! 어디까지 가봤니? 네. 말로만 들어서는 그냥 대학에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코너 소개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만들고 싶은 코너를 대학 어디까지 가봤니?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네네. 피디님, 피디님은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신 편이세요? 저는 공부를 한 편이죠. 아, 공부 잘하셨으니까 피디님이 되셨겠죠? 그렇죠. 정웅씨는요? 네네. 저는 뭐 운동선수를 하다가 포기도 하고 네. 뭐 랩도 했다가 어머나. 지금은 결국에 MC 쪽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죠.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이것저것 배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네. 청춘들의 꿈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고 해요. 네네. 학창시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기술 그리고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너무 아쉬운 게 자신이 원하는 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 대학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코너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 항공운항학과인데요. 항공운항학과요? 네. 아 너무 생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운항학과를 택한 겁니다. 네네.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인데요. 네. 오늘의 학교 이 두 곳 굉장히 치열한 곳이라고요. 그래요? 먼저 한국항공대학교는 현재 63년 전통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와 더불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가상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성적도 어떻게 높아야겠네요? 네, 2등급 내외는 나와야 된다고 들었어요. 2등급이요? 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등급이야. 2등급?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는 어른들의 말. 예. 네. 아 그리고 제가 학교를 검색해보니까 네. 항공우주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네.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는 만큼 한국항공대학교가 탄탄하다는 말이죠. 아. 그럼 이제 한서대학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요. 현재 동부가 최초 1.3km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오. 높은 취업률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비행 가상 시뮬레이션 3D 체험도 가능해서 신입생분들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입생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성적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죠? 여기는 이번 연도 일반 전형이 평균 1.8등급이었어요. 와 6등급인 나는 꿈도 못 꾸네? 너는 꿈도 꾸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네. 최신 항공 기자재들이 있어서 실습에 굉장히 유리하대요. 기자재가 많으면 정말 학교 다닐 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항공운항학과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요? 네. 성적이 1.8등급인데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가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화장품 피부 미용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학 보객이 첫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펀이하고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우미 씨는요? 저도 진짜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같이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네네. 저희의 목소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들어주시잖아요. 너의 그게 목소리가 들려. 이종석. 네. 너 이종석 닮았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저희 라디오가 청춘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네. 청춘하면 떠오르는 곡. 자, 신해철의 그대에게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이 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랑해요. 저도요. 일단은 네. 저희를 뽑아주신다면 재미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저희가 네. 같은 20대 초반이고 네네.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맞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아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꼭 붙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MCB 지원자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이 중 대학보에게 MC가 될 분을 찾으셨나요? 대학보에게 게스트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썰을 풀 간단한 내용을 메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입시코리아 골뱅이 입시코리아.com ipsikorea 골뱅이 입시코리아.com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